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. 송지훈 선수가 흙의 포위망을 조금씩 뚫고 나오고 있는데요. 네, 하지만 흙도 뭐 뚫리긴 했지만 지금 뭐 실속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보시면은 처음 정석 자체가 우상기 쪽에 이제 실리를 차지한 정석, 좌상기에 눈목자 되어 있던 곳도 더 이상 커지진 않았지만 그대로 집. 지금 상변도 깔끔하게 살아 있고요. 지금 백 모양에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? 아, 이 부분이요? 네. 굉장히 괴롭네요. 여기를 붙이면 차단은 안 되지만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는 백이, 버리겠다는 뜻이겠네요. 백이 일단 모양이 안 좋네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백도 살고 흑도 살고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이 백의 외세가 두텁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요. 네. 오히려 흑이 두터워 보이거든요. 지금의 이 전투 초반 주도권은 이동훈 선수가 확실히 가져갑니다. 이렇게 된다면은 좀 더 연구가 되겠지만 이 어깨 짚는 수는 당분간은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이도훈 선수가 마치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좋게 반격을 하면서 우위를 점했습니다. 이 자리는 뭐 백이 도도 어딜 둬야 될지 네.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. 그렇다고